그 원래 목소리 이 목소리 아니었어요. 뭐 어떤 목소리였어요? 원래는 굉장히 카랑카랑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맑은 목소리였어요. 어렸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크스를 굴러가는 목소리였습니까? 네. 김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끊임없이 이 목을 트레이닝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네. 뭐라고 해서 이 새소리 같은 굳은 게 굳은 살이 바뀌어가지고 예 매력적으로 네. 보이는 거고. 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백지영 씨 허스키한 이 목소리 또한 김검수처럼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으로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계기로 이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기가 이 계기가요. 대학교 때 저는 제 자신이 여성스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줘요. 그래서 저를 과 대항 술 내기가 있었는데 그 대표로 내보냈어 저를. 과 대표로. 과 대표로 저를 내보냈어요. 여성스러운 백지영 씨를. 이렇게 여성스러운 나를 등을 떠밀어가지고. 예. 나갔는데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동동주, 소주, 맥주, 양주, 우유, 뭐 사이다 다 넣고 예, 짬뽕을 예. 해가지고 요만한 표주박을 여기다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먹고 버리고 먹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나중에 제일 많이 먹어. 그런 무식한 게임이 어딨어 세상에. 그걸 저를 내보낸 거예요. 어쨌든 이걸 했는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단 나갔는데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훔쳐내면서 이걸 너무 깨끗하게 다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 팀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래도 뭐 불구하고 반칙을 전혀 쓰지 않고도 정확하게 먹고 3등을 했으면 엄청나게 먹은 거죠. 그러고서는 제가 그때 거기서 완전 다토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위산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대를 건드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아예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말을 못하고 다시 회복을 했어요 목소리를.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무리를 조금만 하면은 확 쉬고 확 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목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어린이 술 때문에 이 목소리가 된 거래요. 대박인데. 어쨌든 보면 그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전화위복이 됐죠. 지금 그리고, 이 목소리가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목을 이제 계속 단련을 시키게 된 거죠.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계속 그런 목소리. 그래서 이제 이 허스키한 백지영 씨만의 특유의 네. 목소리가 완성이 된 거죠. 술과 위산으로 완성된 거죠. 지금의 아름다운.